반갑습니다. 큐앤콜입니다. 지금부터 자브라의 토크 65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소음이 통제된 방음 부스에서 진행하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오른쪽 귀에 착용한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녹음에 사용한 기기는 삼성 갤럭시 S20FE입니다. 테스트 종류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 소음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 바람이 부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150년 전통 GN그룹의 자브라는 사운드 관련 전문 브랜드이며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헤드셋을 개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만큼 다양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게 되면서 개발, 제조,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금은 100개국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로 성장 중입니다. 다음은 소음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입니다. 소음은 유튜브를 통해 5호선 소음을 재생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150년 전통 GN그룹의 자브라는 사운드 관련 전문 브랜드이며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헤드셋을 개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만큼 다양한 기술력과 경험이 갖추게 되면서 개발, 제조,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금은 100개국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로 성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부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입니다. 바람은 선풍기를 활용하여 인공적으로 생성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더불어 모터 소리가 일부 녹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150년 전통 GN그룹의 자브라는 사운드 관련 전문 브랜드이며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헤드셋을 개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만큼 다양한 기술력과 경험이 갖추게 되면서 개발, 제조,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금은 100개국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로 성장 중입니다.